잘못다 이거.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45대 할 기세네요. 네, J45. 야 파도 파도 나오네 진짜. 너무 많아요. 네 화수분 같은. 몇 개요? 뭐 이거 봐 벌써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거 하고도 뭐 열 개 다 돼갑니다 거의. 네. 자 오늘이랑 아니 뭐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도. 네 다음 시간도 J45 빈티지이기 때문에 네 뭐 10개죠 이제 10개 애지간히 했습니다 진짜. 아, 정말 같은 모델이 이렇게까지 많이 뭔가 분화돼서 나오는 것도 뭐 많지는 않은데 허밍버드랑 J45는 진짜 파도파도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J45가 사실 좋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깁슨 어쿠스틱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크게 쇄신했던 1등 공신으로 꼽는 모델이 그렇죠. J45랑 허밍버드이기 때문에 정말 베스트셀러잖아요 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오히려. 네, 왜냐면 딱 좋은 게 나왔는데 그거를 가격대별로 쫙 펼쳐둔 거잖아.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 이거잖아. 이 중에 뭐는 있겠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니까. 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는 J45 뭐 충분히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뭐 인정은 합니다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디테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섞여가지고. 이건 뭐였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면서 J45 한 주평도 쭉 훑어보겠습니다. J45 스튜디오 2019년형 모델이 요게 183만 8천원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게 한여름의 호두마루, 저는 매불매 없는 메두마루. 이때 그때 호날두 노쇼 터졌을 때구나. 네, 매불매 없는 메두마루 해서 8.0,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J45 로즈드 아방가르드 모델이 요게 J컴프, 그리고 저는 J45 꽃청춘 미필이다 이렇게 해갖고 8.5, 9.0 굉장히 라이트한 소리가 났었죠. J45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명음씨가 약간 캐나다 느낌 난다고, 너는 단풍국에서 왔니? 저는 J45 봉숭아 에디션에서 9.5, 9.0이라는 굉장히 높은 좋았나요? 점수를 받았는데 244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J45 크로마 모델 요게 444만원이었어요 요게 비싼 거였다. 네, 명음씨가 일본 계란말이, 저는 건강엔 좋지만 재미가 없다. 이게 약간 좀 그 너무 좀 내추럴 라는 게 좀 강조가 돼가지고 8.5, 7.5 나왔었고요. 이건 가격이 좀 비쌌죠. 444. 네, 그 다음에 J45 스탠다드, 여기 2019 스탠다드였고 이번 시간이 컷어웨이잖아요. 이게 가장 가격대나 아니면 한줄평이 이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305만 6천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다 명음씨가 이렇게 주셨고 뭐가 18이고 뭐가 19개 이게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8.5, 8.0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J45 디럭스 모델 같은 경우에 네, 여기 커스텀 계보를 잇는 모델이었는데 411만원 명음씨는 J45 디럭스 믿습니다. 저는 EQ VR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9.0, 9.0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게 2018년도 J커스텀 J45 거 커스텀 모델이 J45는 믿을만하다, 저는 EQ의 3차원적인 확장 이렇게 해서 EQ의 3차원적인 확장에서 8.0 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 VR을 드렸구나. 거기서 그 뒤에 더 이제 이렇게 됐다고. 네, 그 다음에 J45에서 언제 끝나지? J45 빈티지 모델, 요게 2018년도 11월 했던 모델인데요. 이게 진짜 많이 했구나. J45 2018 스탠드 8.5, 9.0 빈티지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너도 베스트셀러가 돼버려! 막 이렇게 나왔고요. 그 전에 했었던 뭐 리갈 8.0, 8.0 네, J45 뭐, 야, 진짜 많이 했네요. 여기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10대가 이미 넘었어요. J15까지 포함하면 15대 되겠네요. 와. 자, 이렇게 많이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 이제 스탠다드에서 가장 비슷할 것 같은 컷어웨이 모델입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413만원, 20% 할인가 330만 4천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102.5cm, 무게 1.91kg, 두께는 118mm로 굉장히 두꺼운데 구프레트 틀레는 또 75mm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쉐입 전보 상판 시티카 스프루스, 마호가니 직구판, 피니시는 인트로 셀룰로스,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그리고 그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터스크 너트고요. 너트 너비 43.82mm로 널찍하게 핑거 스타일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0프렛까지 있고요. 스탠다드 프렛, 픽업은 LRBX VTC 볼륨 톤 컨트롤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브릿지고요. 네, 요게 뭐 스펙이야 뭐 여러분들 뭐 익숙하시겠지만 바로 사운드 그냥 들어볼게요. 깁슨 소리죠. 네. 이거는 약간 그 팁인데
이제 피크를 잡을 때 피크를 약간 단단하게 잡으면 깁스는 소리가 그 다듬칠 때 말고 스트로크 할 때는 약간 이거 살살 잡는 게 이렇게 피크 닿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나게 하는 게 이 기타의 특징을 좀 더 많이 살리는 것 같아요. 스트로크에서는. 그렇군요. 이게 막 좀 세게 잡고 친다면 타이트한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근데 높고 치면 소리. 네, 네. 피크가 줄이랑 이렇게 하면서 털럭털럭 하는 소리. 이거 녹음하면서 이 소리 되게 이쁘게 들어요. 맞아요. 네. 여기에도 깁슨의 매력적인 소리죠. 그럼 네, 열어서 쓰러져 볼게요. 그냥 확 열어서. 네. 소리 좋네요. 좋아요. 네. 소리 안 좋을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지금 여태까지 한 45들은 거의 전부 다 8.5, 거의 네, 8.5. 맞아요. 거의 8.5. 평균 뭐 8.5죠. 그렇습니다. 그쵸? 평균 8.5. 네. 뭐 안 나와봐야 8.0, 8.0, 잘 나오면 9.5, 9.0 뭐 이렇게도 나오니까. 네, 저희가 많이 했던 귀찮아서 배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요. 근데 어차피 J45의 기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맞아요. 때문에 깁슨의 모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랄까 범용 어쿠스틱에 가장 가까운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바삭바삭한 어떤 맞습니다. 그런 깁슨 특유의 상남자 같은 그런 좀 투박한 사운드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르에 활용하기 좋은 배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깁슨의 매력을 가져가 하면서도 활용도는 높다. 이게 사실 J45가 가진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그 기조를 그대로 잘 이어받고 있고 그리고 컷어웨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의 용이성까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핑거선 들어보겠습니다. 디테일하죠 소리. 소리 좋죠? 네, 좋아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만 조금 올려보죠. 하이만. 그렇죠. 굉장히 상남자 같은 사운드. 저런 게 깁슨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너무 투박하고 재미없다 싶으면 하이만 조금 올려주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양념 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저 느낌에 뭐 두꺼운 고기 같은 느낌에다가 하이로 소금 살짝 치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프구나. 배고프네. 밥 먹을 시간이 됐어. 자, 그렇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45 컷어웨이라 활용도도 좋고요. 저는 괜찮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 J45 모델 워낙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는 저는 점수가 높은 축에 속할 것 같다. 제어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내가 미안해 들려. 내가 미안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오늘 지금 정원 밴드 특집인데 시연이 포마베베 지나가네 내가 미안해 안녕. 뭔가 이 흥망성쇠 연애 연애 흥망성쇠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포마베베 근데 지나가네 아, 내가 미안해 안녕. 보냈어. 네. 보냈어. 네. 그렇죠. 포마 베베에서 니네 베베가 될 때까지. 이 흥망성, 니네 베베. 네. 이번 내가 미안해를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시간에.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들어봤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확실히 범용성 자체가 J45 군단 중에서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45 중에서 소리가 좀 더 뭐랄까 범용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 범용성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허드웨이가 돼 있어서 연주하기도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그래서 만인의 동동구리무 아닌겨 라고 하겠습니다. 만인의 동동구리무 아닌겨. 네. 동동구리무. 동동구리무. 네, 동동구리무 아닌겨. 동동구리무 아닌겨. 만인의 동동구리무 주셨고요. 저는 이게 확실히 배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위에다가 하이를 살짝 잡아가지고 쳐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 하이로 소금감만 하세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바로 네, 역시나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뺄 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아까도 저희가 뭐 EQ 잡았지만 여기서 좀 부담스럽다, 깁슨의 그런 어떤 좀 투박한 사운드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미드를 좀 빼도 되겠지만, 미드를 조금 빼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냥 깁슨의 매력을 그대로 느끼고 맞아요. 싶다면 그냥 그 사운드 그대로 하이 살짝 그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깁슨 다음에서도 범용성이 높은 기타 J45 커더웨이 모델 같이 보셨고요. 또 나오겠죠? 네, 또 있을 겁니다. J45는 네, 왜냐면 다음 시간에도 J45잖아. 그러니까 네, J45 빈티지 2019 모델 요거는 5,272,000원. 네, 과연 돈값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도 깁슨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